안녕하세요. 본 프로젝트 최일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조금이라도 다뤄보셨다 하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건너뛰고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에게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것이고 기본적인 SQL 문법에 대해서 미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빅박스 환경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빅박스에 가셔서요, 여러분 MySQL이라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애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마 3306 얘가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MySQL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MySQL은 쉽게 MySQL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움말을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뭐 도움말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자, MySQL에 접속하기 전에는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각각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접속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유저가 아니라면은 몇 가지 제한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저를 지정해주는 마이너스 유 파라미터를 써주시고 루트로 접속을 할 겁니다. MySQL은 루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p를 써주시면은 패스워드를 쓸 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그때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우리는 버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MySQL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되는 게몇 가지 있는데, 아 이건 주밋이 없죠. 잠시만요. 네, 우리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크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게 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하나의 뭔가 그 커다란 저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의 테이블들을 넣을 수 있어요. 테이블이라는 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하면 표예요, 표. 엑셀 아시죠? 여러 가지 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하나의 DB 안에. 그래서 이 테이블들이 여러 가지 많고 이 테이블들을 우리가 수정, 삭제, 조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가 훨씬 용이하고 빠르고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끔 우리가 이제 많은 곳에서 거의 대부분의 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안에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여러 가지 SQL 네, 사용되는 엑셀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직접 만들어 보고 수정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네, 그래서 MySQL에 접속을 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때는요, show databases라고 이렇게 주시고 세미콜론을 꼭 찍어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지가 뜹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총네 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거는 다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이랑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은 빅박스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시스인데 이건 데이터베이스라고만 쳐주세요. 그리고 테스트 DB라고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다섯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만든 DB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다 적어놨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를 사용할지 먼저 이렇게
적어주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다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create table이라는 문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표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표에 대한 형식을 한번 만들어준 거예요. 그 표에 대한 형식을 만들어주고, 여기 insert는 삽입하다는 뜻이죠. insert 이제 test table이라고 해서 이 삽입을 하나씩 할수 있습니다. 값을. 그래서 한줄 단위로 값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좀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름이에요. 테이블에 대한 이름.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 이름 뭐 이름, 우리가 뭔가 표를 작성하면 여기 맨 처음에 뭐 번호,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 값들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number라는 이름이 있고, name이라는 이름이 있고, id, password라는 이름이 있고, 이건 이제 각각 int형인지 뭐 캐릭터형인지를 선언을 해준 겁니다. 뒤에 nuller은 빈값으로 놔두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빈값으로 넣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빈값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죠.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show tables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테스트 DB 안에 테이블이 어떤 게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테스트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테스트 테이블이라는 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표의 형식을 만들어줬습니다. 표의 형식을 확인해 볼 때는 describe의 약자인 DESC를 입력해 주시고 test table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예,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field name들이 쭉 들어간 거 보이시고 뭐 int형인지 캐릭터형인지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써줬어요. 우리가 비울 수도 있지만 안 비우게 해놓은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insert입니다. insert 구문인데 이거 이제 테스트 테이블에다가 하나씩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줄을 선언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할 때는 select라는 구문을 써요. 테이블을 조회할 때는 select라는 구문을 쓰고 테이블에 대한 이름을 써놓습니다. select from test table 1 이렇게 별 표시를 해주면 몽땅 검색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검색에 우리가 넣었던 값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거 하나씩 넣기는 좀 귀찮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자, 다시 한번 쇼 테이블. 이렇게 방향키를 위로 올리면은 과거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올라와서 쇼 테이블, 셀렉트 테이블을 다시 해주시면은 우리가 넣은 값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select와 insert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select는 조회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insert는 뭐였죠? 값을 넣을 때 사용했던 구문이었어요. 자, 이 셀렉트를 할 때는 where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where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조건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몽땅 검색하는 그런 거를 가졌는데 이번에는 이어뭐 넘버나 뭐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테이블 where절을 넣고 number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select 몽땅 from table test table 입력해줬고요. 그리고 where절을 넣고요. 넘버가 1인 것만 출력을 하겠다. 하면은 넘버가 1인 것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넘버가 2였을 때는 2만 출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도 있어요. 넘버가 얼마나 큰, 뭐 넘버가 2보다 크면 몽땅 검사를 하라. 2보다 큰 것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드로 이제 또어그 명시를 할수 있으니까 엔드라고 써놓고 1이고 2고 넘버가 2거나 넘버가 1인 경우에만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은 1과 2인 경우에만 출력을 했죠. 엔드라고 하면은 입력이 안 됩니다. 넘버가 1이면서 2인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고요. 다음은 이번에 between A and B를 볼 건데, A와 B 사이에 값이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select table where에 number를 줘야 합니다. in이라는 명령을 between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그리고 1부터 4까지를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줘서 내주려면은 1부터 4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다음 볼 거는 이제 in이에요. in은 해당 값이 목록에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이름을 가지고 하죠. name in 하고 가로를 열고 닫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네, sun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black이라고 넣어주시면 네, black에 대한 내용만 줄여서 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두 개를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sun이라고 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은 이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like예요. like는 이제 문자열의 패턴을 검사하는 거고요. 지금 얘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뭔가 문자가 일치해야 나오는 건데, like는 좀 다릅니다. like는 일단 sun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나오지만요, 패턴을 검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뭔가 퍼센트를 입력을 하면은 s가 들어간 거에 앞뒤를 다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a라고 이렇게 해서 퍼센트 앞뒤로 주면은 a가 들어간 거를 다 찾습니다. 만약에 A만 넣게 되면 아무것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패턴을 매칭시킬 수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L을 검색해 볼게요. L을 검색하면 L이 들어간 게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구문 중에 하나고요, like는. 해킹 대회 문제풀이에서도 like 가끔 많이 나오죠? 뭐 는이나 이런 거쓸수 없을 때 like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SQL 기본 문법의 리미트입니다. 자, 리미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출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몇 개, 또는 어디서부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뭐 상위 몇개뭐 이런 식으로 걸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뭐한두 개만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부터 한두 개만 더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리미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리미트 1을 선택해서 출력을 해주시면은 한 개만 출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 개만, 가장 상위단에 있는 한 개만 출력이 되고요. 리미트 0부터 2까지는 0번째 이제 레코드로부터 두 개를 출력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가 0이에요. 0, 0, 1, 2, 3, 4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 번째부터 두 개를 출력하라 그러면은 뭐 3, 4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걸 한번 또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리미트를 할 거고요. 리미트 뭐세 개. 그럼 위에서부터 세 개를 연달아서 출력을 합니다. 0,3을 전달해도 똑같이 첫 번째부터 세 개를 출력하니까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0,3을 출력을 해봤으니까 이번 1부터 3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 2부터 3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출력되는 첫 번째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0번째가 첫 번째였으니까 1은 두 번째죠. 두 번째부터 3개. 이거는 2니까 세 번째부터 3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마구 조회할 때 SQL 맵에서도 자주 쓰이는 문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이 것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셀렉트 유니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해킹 기법들을 사용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이 셀렉트 유니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셀렉트 유니온이 뭐냐면 이 테이블의 결과를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에 유니온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게 됩니다. 한번 이거를 통째로 가져다가 복사를 할게요. 네, 뭔가 문법적인 오류가 난것 같은데, 네, 여기 뭔가 오타가 껴 있었어요. 복사해서 자, 그다음에 show select 테이블이라고 해죠. select 몽땅 from 유니언 테이블이죠. 유니언 TV. 그러면 캐치가 4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테스트 테이블 1과 한번 합쳐볼게요, 이거를. 왜냐면 이건 컬럼 수가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컬럼 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표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 Union Select라고 입력해야 됩니다. Union Select 몽땅 뭐죠? From Union TV. 네, 오타가 났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위에 있던 게어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 테이블 쪽이었죠. 우리가 계속 연습하던 그 밑에다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웨어절을 우리가 아까 배웠죠. 자, 만약에 웨어절에다가 1은 2가 아니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제 이게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1과 2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참인 경우가 없을 거예요. 참인 경우가 없게 되면은 검색이 안 되겠죠. 또는 뭐 넘버는 8이다. 8인 넘버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결국에 뭐만 출력이 될까요? 뒤에 유니온 TV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뒤에 앞에 거짓을 입력하고 뒤에다가 참을 입력해 버리면은 이렇게 뒤에 값만 나오게 돼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얼핏 보고 왔는데, show 데이터베이스를 치면은 여기 보시면 information schema라고 이제 MySQL 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다 조회할 수 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악용하느냐? 앞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쿼리는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새로운 셀렉트 구문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고요. 유니언 셀렉트가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SQL에 관한 간단한 문법들을 좀 살펴봤고요.